겨울의 소리가 좀 재정이 어렵다니까 캐나다 원탁회의에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보내줬어요.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귀사가 용기 있는 총선 보도로 윤건희, 이분들은 윤건희라고 윤건희 검사 독재 망국 정권 타도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며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음을 알려드리고자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냐, 퇴행과 오욕과 차악의 나락으로 가나냐를 좌우하는 중대 기로입니다. 그래서 언론 환경은 극히 편파적이고 검찰 권력 카르텔에 영합하고 아부하는 언론 아닌 언론들이 날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수구 매국 정권의 연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런 엄혹한 환경 속에서 참 언론의 본분을 지키며 진실을 알리는 이런 서울의 소리가 감사하고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후원을 위해서 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네. 서울의 소리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저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을 타도하고 김건희를 구속시켜서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울 때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가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